안녕하세요. 평양 와이파이 사회자 박지한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네, 이선입니다. 네. 지금 이제 녹화일이 7월 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아니죠. 지금 오늘 시점으로 해서 한 달 전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어디서 뭐 하셨나요? 저는 집에서 TV 봤습니다. TV로 계속 예. 박수면서 서식 듣느라고 막 설레가지고 아우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유시민 언론에 나왔던 거를 좀 봤는데 정상회담만 한 게 아니라 뭐 공연도 보고 맞아요. 어디로도 가고 그 심지어는 이제 그 차량 있잖아요. 그 제가 차량 이름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우루스인가요? 아우루스를 서로 바꿔 타면서. 그러니까 서로 운전 바꿔 하면서 와 너무 멋있더라고. 너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어떤 그런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역시 심리학자니까 그런 게 보이는구나. 전 그런 거 못 봤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생명줄을 갖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확 돌리면 죽는. 그렇지. 그거를 그만큼 역시 그래서 보는 게 다르구나. 어떤 그 나라의 정상이 운전자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요. 욕심이 없는 일이죠 이거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 차량 그 뭐 비스트인가 그거 이제 자랑만 하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랑만 하고 그래서 이제 조러가 굉장히 긴밀하구나 친밀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죠. 북러 그 조러 간의 그 예술 교류 역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우리 와이파이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게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조러 간이 저렇게 친하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예술 교류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오늘 준비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술 교류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김주석이 처음으로 해방되고 나서 모스크바를 방문한 게 1949년 3월 17일입니다. 네. 예, 그때 이제 소련과 조선 사이에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때부터 쭉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50년대에는 북의 그 학생들을 소련에 유학을 보내서 네.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했고요. 네. 근데 그게 49년도에 처음으로 네네네. 갔잖아요. 그때 그 무슨 사회주의 나라 국가도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김일성 주석이 거기 갔는데 그때 유명하게 수달린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동방의 민주조선의 탄생으로 해서 소련의 동쪽 동강의 안전이 믿음직하게 담보되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소련이 조선에 제공하는 원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을 위한 지출이란 것을 우리 일꾼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소련 일꾼들한테 정부 책임 일꾼들한테 그때 사회주의 나라 대통령들 다 모아가지고 수달린이 조선을 원조하자. 그러면서 무조건 이거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해가지고 원조를 말을 하게 되거든요. 스탈린 시기에는 그랬죠. 그렇죠. 네, 그 다음부터 좀 견제되었죠. 후르쇼 뭐 고르바초프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소련의 붉은 군대가 이제 일본 관동군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946년에 물안봉에 가면은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푸틴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 뭐 후르츠프라 이제 고르바초프라 이제 뭐 이렇게 초프분들이 북러 관계를 약간 사실 이제 소위 말해 말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다 복원하는 시작점이 푸틴 대통령이 1990년에 이제 해서 푸틴 대통령이 바로 이제 북에 넘어가셔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이제 그때부터 2000년이죠. 네, 2000년에 만나서 이제 관계가 복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24년인가요? 24년 만에 두 번째 방문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의의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인가요? 전승절 70주년 때 그 쇼이구 국방장관,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그 북계에서 초대를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요 이제 그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그
장관들 참관하는 자리에서 이제 성장 공연을 또 했었습니다. 멋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네. 그래서 공연 모습을 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네. Сверху на нас кто-то смотрит родными глазами. Они в ласках дети в небо шагали. Встанем и ближе к ним станем. Встанем, пока с нами рядом Господь и истина с нами. Скажем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победу нам дали, за тех, кто нашел свое небо и больше не с нами.
здесь птицы не поют, деревья не растут, и только мы к плечу плечо врастаем в землю тут. Горит и кружится планета над нашей родиною дым, и значит, нам нужна одна победа, одна на всех, и мы за ценой не постоим, одна на всех, и мы за ценой не постоим. Наша огонь смертельный, и все ж бессильно сомнения прочь уходит ночь отдельный. Десятый наш десантный батальон, десятый наш десантный батальон.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가장 막 눈물 났, 그때 막 푸틴 대통령도 막 눈물을 흘리고, 뒤에 장관들도 막 울고 그랬어요. 소련 사람들이. 아, 그때 한 달 전이요? 아니, 이번에. 이번에. 네. 근데 나 이번에 그 노래 공연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그 일어나라 노래. 에이. 일어나라 할 때게 그 기본적인 우리 북에서 했던 노래들이 다 소련 그 전쟁 때 열심히 영감하게 싸웠던 89 싸웠던 그 사람들의 투쟁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많이 한 거잖아요. 일어나라. 우리 혁명의 선열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그 이전에 진짜 진정한 소련의 정신을 다시 빨리 되찾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장관들이라든가 소련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 났을까. 푸틴 대통령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기립박수를. 나 그날 너무 멋있었어. 일어나라. 한번 불러보실 용기가 없죠. 기분 안 돼요.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이제 조로 7년 주간을 이제 맞이해갖고 2015년 7월에 그 청봉악단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청봉악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2015년 7월 28일에 이것도 경음악단인데요. 청봉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그 창단되고 나서 보통은 국내에서 활동을 먼저 하는데 이 청봉악단은 창단되자마자 조로 친선주관 북러 친선의 해라고 해서 바로 러시아로 떠났죠. 떠나서 모스크바에서 2회 공연을 하고요. 하바롭스크에서 1회 공연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거 평양 국제 비행장인데
모두 다 군복을 입고 있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청봉 악단뿐만 아니라 공군국가 합창단과 같이 가서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군단이네요. 엄청 많네요.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해외 공연을 먼저 하고 와서 국내에서도 이제 공연을 했었죠. 네. 그때도 이제 아무 당연히 러시아 노래를 많이 불렀었겠죠. 특히 이제 김옥주 가수가 이제 러시아 노래 전문이에요. 보면은. 네. 그리고 만약에 중국 시진핑이 왔을 때는 이제 모란봉 악단 출신인 그 김유경 가수가 중국 노래를 많이 불렀었거든요. 아, 그게 전문 분야가 이렇게 있군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오면은 김유경 가수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팀이 있고, 네. 러시아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고, 이번에도 뭐 채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제 러시아와 이제 관계하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청봉이라는 또 의미가 있죠. 네, 궁금합니다. 청봉이니까. 왜 청봉일까? 그렇죠. 네. 이 부분 항상 이 왕재상 경음악도 그렇고 역사와 그렇죠.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항일 역사. 네, 그래서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이제 1939년 5월에 이제 김일성이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를 거느리고 무산지구로 진출할 때 첫 밤을 보낸 유서 깊은 양강도 삼지연군에 있는 곳이 청봉 수경지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지었죠. 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지명이라든지 그렇죠.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정해갖고 계속적으로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김옥주 가수가 좀 낯이 익어요. 김옥주 가수는 아마 텔레비전에서나 보셨을 거예요. 2018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 할 때, 네, 그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낯이 익은 것 같고 그. 이선희 가수하고 예, 이선희하고 제이에게 불렀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여정이라는 왁스의 노래를 여정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정을 듣고 댓글을 보면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저도 잘 몰랐는데 아 그걸 보고 아, 그게 왁스 노래구나. 저도 그걸 알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왁스는 완전 대중가수인데
저희가 이제 김옥주 가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 김옥주 가수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었고 이 조러 관계 예술 관련돼서 빠지지 않는 인물,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1996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공연을 해서 최근까지 이제 조러 이제 친선 주간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제 오면은 이렇게 항상 빠지지 않고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네. 김옥주가 이제 1997년 설맞이 공연, 네, 97년 설맞이 공연이면 96년 12월 31일에 공연을 시작하거든요. 네. 네,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독창을 불렀었죠. 이제 한 명밖에 안 하나요? 네, 독창은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인데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그쵸. 거죠. 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 네, 그때는 96년 12월 31일이면 네. 고난의 행군식이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래도 어린이들의 설명절 공연이니까 설맞이 공연이니까 이렇게 했죠. 아마도 그 전부터 이제 교육을 받았을 거고 이제 북이 1979년 5월부터 조기 음악반을 운영하거든요. 평양에 있는 경상 유치원이라든지 대동문 유치원이라든지 그때는 다섯 군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음악반을 운영해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애들을 이렇게 키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렇게 김 선생님이 편하게 물어보시잖아요. 북의 옆집에 사셨던 것 같아요. 기억나지 않니? 뭐 그 뭐였더라? 그때 너 있었잖아. 옆에 있었잖아. 그래서 너무 제가 착각이 들어. 남에 계신 분인데 너무 편하게 이렇게 받아치셔갖고 네. 이게 의식을 안 하면은 전혀 이제 모를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갖고 저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김옥주가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죠. 아,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인민배우의 그런 뭐랄까 어려운 그 찬의 별따기 네. 그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군요. 2021년에 받았습니다. 7월 11일에 받았고요. 네. 네, 사진에 보시면 네. 여기 국무위원회 연주단 예술가들과 같이 받았거든요. 네, 칭호도 받고 뭐 국기 훈장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지위가 뭐였냐면 국무위원회 연주단 성악배우 김옥주. 아. 성악은 목소리로 하는 음악을 성악이라 하고 네. 악기로 하면 기악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배우에다가 노래를 하니까 성악배우 네. 김옥주 이렇게 해서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죠. 그 이상의 영광이 없겠죠. 이제. 근데 이게 인민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인민배우 선정하는 인원수 연 평균적으로 한두 명 되나요? 그런 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제 김옥주 같은 경우 몇 년 만에 한참 만에 이렇게 인민 배우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아. 8년 만인가 안 나오다가. 예. 그러니까 공원 배우를 뛰어넘어서 바로 인민 배우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영광스러울 개인으로서도 영광스럽고. 그래서 국가는 행사 국가적 명절 행사 때. 지금은 애국가라고 안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라고 국가, 하더라고요. 국가를 도맡아서 부르는 사람이 맞아요. 김옥주 가수죠. 그렇군요. 그 야구라든지 스포츠, 야구, 농구, 특히 뭐 야구 같은 경우 미국에 이제 야구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는 선수 같은 경우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가, 이름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을 이제 모아서 어떤 이제 전당식으로 해갖고 길이 남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시스템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내에서는 이렇게 이 시스템이고 네. 자본주의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와, 지금 8년 만에 나왔다는 게, 야,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게. 그렇죠. 라는 걸 다시 이제 몸소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관계, 뭐, 그 다음에 나라 간의 그 역사의 그 관계가 이렇게 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이번에 차도, 승용차도 번호가 참 의미 있던데요? 번호. 어. 네. 승용차. 예. 네. 번호 보셨죠? 727. 727. 727? 번호, 오. 번호판이 727이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선물한 승용차. 727하고 1953. 네, 네. 53년대 우리 전쟁 승리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승리 연도에 727. 북에서는 승리라고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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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정전협정을 아, 체결한 날이라고 아, 하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조로 간의 예술 교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방송 준비해서 찾아뵙겠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